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에 UFO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돌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아이덴티파이드 플라잉 오브젝트, 일명 UFO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를 일컫는 말로 1947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데 이어서 계속된 화제였습니다. 이후 무수한 UFO 목격담이 있었지만 물론 대부분 착시현상이거나 조작인 것이 밝혀졌죠. 몇 년 전까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UFO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 매체들이 발달하자 UFO가 민간에서 유포되는 것을 넘어서 군대에서 사용되는 영상 장비에도 포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은 많지가 않았지만 영상 매체의 발달로 현재 대부분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탑재되었고 군부대에 사용하는 장비에서도 영상 기록 장치가 탑재가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죠. 그러다 2020년 미국 국방성이 재미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입수했던 3개의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UFO가 포착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상들은 미 해군 전투기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인이 불가능한 비행물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의 출처가 무려 해군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에 조작은 없었고 영상에 나오는 비행물체를 착시나 다른 과학적 현상들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설명이 불가능하자 미 국방부는 기밀 자료였던 이 영상들을 UFO 영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단지 해군에 찍힌 영상에 나오는 영상 속의 물체가 미확인된 물체임을 인정을 한 것이고 그게 외계인이거나 다른 기술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일절 부인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펜타곤에 UFO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돌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UFO 전담부서에서는 군부대에서 확보한 UFO 관련 영상과 기밀자료들을 다룰 예정인데 사실상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UFO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번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하지만 MBC 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UFO 음모론자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국방부에서 주도를 한다면 대부분이 군사 기밀에 속하게 될 것이고 결국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고 해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생각해서라고 하네요. 어쨌든 펜타곤은 해군에서 보낸 UFO 의심 영상 3개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해당 비행체는 조작이 아닌 실제 물체였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비행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비행체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아니 UFO가 뭔지는 몰라도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비행하는 물체인 게 확정이 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UFO 현상을 다른 과학적인 현상들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유성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대기 현상에 의해서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작년에 캐나다에서 밝은 녹색의 UFO가 목격이 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이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에 의한 착시 현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UFO 사진들도 카메라 초점에 맞지 않는 상태로 별이 찍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찍은 영상도 착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20년 미 국방부에서 처음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을 때만 해도 유출된 동영상을 해명하기 위한 일시적 해프닝이라고 생각이 되었었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펜타곤에 UFO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이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국방부에서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고 그 때문에 UFO 전담부서가 설치가 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이번에 있었던 이런 사태처럼 이러한 사태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일 수도 있죠. 실제 외계인의 비행물체라고 해도 그 사실을 발견한다 해도 군사 기밀로 취급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UFO 현상이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과학현상이거나 대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걸 알아내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